이번 주는 새벽 산행을 하지 않고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근육통은 참겠는데 인대가 피곤한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보충 좀 할 겸 집 근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닭 한 마리 얼마예요? 네, 어떠세요? 예. 아, 삼계탕 해 먹으려고요. 작은 거 하나. 네, 예. 네, 끓여 주세요. 꽁지 떼고, 네, 기름 좀 제거해 주세요. 네, 예. 네, 2등분 해 주세요. 인삼한뿌리 1,500원. 네. 예, 고맙습니다. 묶음이 4마리 샀습니다. 미국산 소불고기, 양념소스, 양파, 표고버섯, 파, 다진 마늘, 파슬리가루, 건파가루를 넣고 영양섭취 준비도 해두었습니다. 요건 삶은 닭가슴살에 보충제, BCAA 등을 넣고 믹서기에 갈은 것입니다만 맛도 맛이지만 닭 한 마리 푹 삶아 먹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허케나무 열매, 보리차, 양파 껍데기, 차가버섯 가루, 마카, 보이차, 밀카르틴 넣은 저의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으면 페트병에 담고 가라앉은 가루를 한 번 더 꺼낸 후 보관해 둡니다. 다 식으면 과로나 가루도 조금 넣을 생각입니다. 황기, 마늘, 인삼, 주꾸미, 무, 청, 시래기, 찰보리를 넣은 닭죽이 완성이 되었네요. 찰보리밥입니다. 죽처럼 아주 맛이 잘 됐네요. 이건 쭈꾸미입니다. 아, 부드럽고 이쪽 이상이 정말 맛있네요. 한 주 동안 쉬니까 어떠냐고요? 잠만 아주 실컷 잤습니다. 그간의 새벽 산행으로 근육이 성장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